환하게 웃는 미소가 참 예쁜 아들. 그 모습에 엄마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. 이제 서른 살을 넘긴 다 큰 어른이지만 곁에서 챙겨야 할 게 참 많습니다. 아들아, 친구들 곁에 올라온다. 그런데 모처럼 밝은 아들의 표정에 잠시 마음을 놓고 있던 사이. 말 잡아요. 들어가요. 아니야. 내려갔다고 나가는 거 아니야. 경찰에서 잡아간다. 어? 이 뛰어나가면 경찰에서 잡아가. 잠시 잠깐 한눈을 팔면 뛰쳐나가는 아들 때문에 자물쇠는 늘 필수. 실수로 문 안 잠그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가가지고 제가 못 잡을 때도 있어요. 뭐 엘리베이터나 그 엘리베이터로 가면은 엄마 기다려 주니까 내가 잡을 수가 있는데 계단으로 뛰어가면 못 잡아요. 그래가지고. 오늘 같은 일이 자주 있어요? 그렇죠. 그래서 늘 문을 잠그고 정신 차려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애 놓쳐요.